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큰 행사로서 회회역 국가인 에베소에서 큰 축제의 예배를 10월 1일 날 드리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회회교 국가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폐허가 된 에베소의 원형극장.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설교했던 유명한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지진이 터키에 난 지 얼마 후에 우리 찾아가서 62개국에서 6,000명의 우리 세계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축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100명의 성가대와 16명의 오케스트라, 16명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이 꼭 16명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서 마지막 4시간 보시는 대로 마지막 피날레를 2만 불에 해당하는 2만 불의 터키 구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고 제가 기도를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이런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된 이런 굉장한 행사를 우리 광림교회에서 주동이 되다시피 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광림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칭찬하면서 카메라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터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코러스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사진이 크게 터키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광림교회 그만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도우려고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결실로서 이번에 회회 국가인 이 안디옥의 광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 성회가 마친 다음에 곧 비행기를 타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 전에 팩스로 여러 차례 연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 년이 된 터키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우리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외모는 다칠 수가 없지만 내부를 잘 수리를 해서 교회로 삼고자하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회교 국가에 안디옥에는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문을 닫고 개신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인 100년 된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교회 부활의 역사를 우리 광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담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광림교회에 주신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수십만 개의 개신교가 있지만 이 꿈을 가진 것은 광림교회뿐입니다. 우리 꿈대로 됐습니다. 제가 이 터키 땅을 새벽 4시 5시쯤에 그 터키 땅을 날아서 이스탄불로 갈 때 저는 그 터키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기에 이 광림교회가 안디옥교를 세기곤 합니다. 저 회의 국가에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져서 이 터키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건물을 사는 일에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에베소 교회 집회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건물 주인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사는 위해서 한 6, 7시간 동안을 서로 토의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해외교도가 아니고 나중엔 자기의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를 해서 깨끗이 수리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건희 권사가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주고서 교회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안디옥교회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특별한 특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고장은 기원전 300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원래 터키 말로는 안타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이 안디옥이라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세우게 됐다 그런 얘기를 웃은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원래는 이 안디옥이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 거니 5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여서 이 안디옥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눈이라 그랬고 동쪽의 여왕이요 황금의 도시 안디옥이라 그렇게 불리우리만치 무역과 산업과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술의 도시요 실크로드가 포함되는 도시요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화가 함께 있고 세계 문화가 교차되는 것이요 시리아인, 로마인, 유태인 세계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모여 사는 자유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도 복관영이어서 많은 종교가 거기에 모이게 됐는데 그 중에 터키 사람들이 섬기는 타락한 종교는 나푸네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최초로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고 있는 도시였고 스포츠의 센터였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시는 전부 대리석으로 포장을 하니만치 부유한 도시요 또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박해하고 시작하고 스데바니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이 한 5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최초의 우리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광림교회가 세계의 큰 교회들이 있지만은 광림교회가 꿈을 가지고 개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권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혁하고 돌아올 때 비행기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후다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또 바나바의 신앙을 독차지하고 오는구나. 사도 바울을 껴안고 우리가 지금 오고 있구나. 당신이 세웠던 교회가 폐허가 되고 문이 닫혔을 때에 하늘나라에 계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거기에 안디옥교회 문을 열고 돌아오는 광림교회가 얼마나 축복이 되겠느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이 광림교회에 세계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씩 회개시켜서 그런 훌륭한 모교회가 있었는데 스데바니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기독교인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방인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인 선교 센터로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하면은 박해를 할수록 불꽃이 튀어서 세계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기독교상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걸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신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박해 중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가 있을 때 다 교회가 쓰러질 것 같지만 박해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잘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성공했을 때에 뭐 잘 될 때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별로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다가도 가정에 환란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암병이 생기고 실패하고 기업이 파산이 되고 그럴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하고 신앙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오늘 1부, 2부 예배 보고 갔습니다만 아주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지나던 가정에 하루아침에 그 남편도님 분이 폐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진단에 나왔습니다. 상갓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울면서 그러다가 우리 교회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폐암이 나은 사람이 오늘도 여기 어디 나와 앉았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교감도님 분인데 사형선고 받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는 폐암 깨끗이 났어요. 손자를 안고 나와서 나갈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과 핍박이나 실패나 질병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 중에서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양육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소식이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부흥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기독교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가 가졌던 땅 몽땅 팔아서 그대로 바쳤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바나바의 가르치는 대로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선교를 떠나는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안디옥은 사도 누가 이 사도가 아니라 이 저 사도행전과 저 누가복음 쓴 의사 누가의 고향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듣고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이단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안디옥 교회 신앙처럼 성장하고 부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신앙의 교훈을 듣고 양육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평신도의 신앙은 그 교회 목회자의 신앙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은 저 바나바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신실한 생활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성장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이 주께로 더하더라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훈련하는 교회. 뉴 밀레니움 새천년 시대의 교회 성장은 훈련받은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철저하게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6천여 명이 속회를 지도하고 선교회를 지도하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동료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광림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돌보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 저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0년 동안을 이제 전도함에 다니다가 다소에 가 있는 것을 바나바가 그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반교회 선교의 선교사의 훈련을 이 안디옥교회에서 받게 한 것입니다. 이미 안디옥에 정는 니꼴라고 한 사람이 저 1급 집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가자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그처럼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을 변화하고 나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나선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늘 이 사울을 기억하고 있다가 해외 선교를 하는데 가장 적임자인 성령받은 이 사울을 저 다소 태어난 다소에 가서 모시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에 유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천년 시대에 필요한 것은 훈련받은 교인입니다. 그저 교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봉사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2000년 시대에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 건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에서 26절까지 두 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빌어서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하는 이름을 처음에
안디옥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이라는 말은 저희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하나의 별명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라, 그래 크리스천이라. 신학성경에 세 번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크리스천의 이름이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던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메토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토디스트라는 말도 이 요한 웨슬리 선생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에 교수들이 모여서 제시간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형무소를 찾아가고 뭐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니까 너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하니까 규칙쟁이다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 메토디스트라는 말이에요. 메토디스트라는 말이 나중에 감리교도가 됐습니다. 큰 교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닉네임을 가지게 된 때부터 오늘 세계 크리스천이 수십억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오늘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모범적인 크리스천이 점점점 적어지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광림교회는 세계 사람들이 모범적인 크리스천을 보려면 광림교회 찾아가봐라. 광림교회에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무를 섬기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두 번 들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우디오의 시대에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로마에도 흉년이 한번 들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두 번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인 교인들이 굶어서 아주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지진 난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8만 불을 그 구호금으로 보냈는데 우리 광림교회에서 거기에 4분의 1이 당하는 2만 불을 여선교회에서 5천 불, 남선교회에서 5천 불, 교회에서 헌금한 건 만 불, 2만 불을 가져다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대외석상에서 2만 불 전달할 때에 다른 62국에 다른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현금을 가지고 가서 구호금을 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호금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교회는 남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방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찾아갑니다. 모스크바를 찾아갑니다. 에스토니아를 찾아갑니다. 남을 돕는 것 우리만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을 돕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외모가 다 초라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천년의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자 도를 붙이고 여러분이 여기 이제 뭐 비계라 그럽니까? 이것을 다 떼고 나는 날 광림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천년의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남을 돕다 보니까 사방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저 수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전도하기로 집회를 약속하고 그 피터 웨그너 박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 오케스트라가 그처럼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그 성가대를 모시고 갈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건 뭐 못할 게 없겠다고 기도해보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교인들이 여비를 보태주고 여비를 또 도와주고 해서 갔는데 장로님이 여섯 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광림교회의 특성이에요.
오케스트라가 거기까지 가서 16명 연주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를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넣으면 코리아 코리아 광림 광림 김선도 김선다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남을 섬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가 초신자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준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문을 닫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문을 열고 부활시키는 그런 특권을 광림교회에 가진 것은 성령의 지시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활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줌으로써 생명을 살아간다.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벌어서 살 수가 있지만 인생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 안디옥 교회가 나누어 주는 교회, 광림 교회가 나누어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부활 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한 장 들지면은 냉기면은 1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 읽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지시하기를 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안수해서 해외 선교로 보내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 기도해서 그러고서 이 구부라는 대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서부터 3회에 걸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안디옥에는 최초의 선교의 센터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광림교회가 이 안디옥의 교회를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새 천년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부활시키는 특권과 축복을 광림교회가 누리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부활이 광림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갔던 분이 피터 웨그너가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예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터키에 적어도 1,8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1,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는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지요. 안디옥 교회 문을 열고 신학생을 키워내고 교회를 세울 때에 당신이 세상 떠나기 전에 1,800만 명의 기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바나바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광림교회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부활시키는 광림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눴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안디옥 교회, 주님이 계시하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국 땅에 주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파되었던 이 이방인들이 가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부활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깨끗이 수리되어서 교회가 되고 많은 터키인들이 돌아오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터키를 복음하는데 다시 하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